어디 보자. 일단 작업 과정부터 지켜보니 아까 봤던 짜장면 등장.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전문점 못지않은 비주얼. 여기 짜장면 시키신 분. 아우 저녁 먹었는데 또 배고프잖아. 그런데 그걸 어? 개한테 준다? 기다린 듯이 흔들린 면치기 선보이는 강아지들. 입맛엔 맞니? 응 맞아 보인다. 그래 잘 먹 맛있어. 당혹스럽기만 한 용어. 아이고 애들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먹어도 돼요. 강아지 짜장면이랑 강아지 탕수육이에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펫푸드 스타일리스트예요. 4년차 펫푸드 스타일리스트 서현아 씨를 소개합니다. 균형 잡힌 반려동물 음식의 감성 또한 펫푸드 만드는 주인공. 특히 그녀가 만든 간식은 사람 음식처럼 생긴 것이 특징이에요. 강아지도 먹을 수 있는 송편부터 모듬전, 계절별미, 콩국수와 호빵까지 믿을 수 없는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어렸을 때 제가 동생이랑 같이 짜장면을 시켜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키우던 강아지가 짜장면을 보고서는 침을 엄청 흘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짜장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춘장도 들어가 있고 양파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못 준 거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같이 같은 걸 먹는다는 거를 느껴보고 싶고 아이들에게도 느껴주고 싶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이제 본격 관찰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건 바로 떡볶이.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를 대체하는 것이 포인트. 파프리카를 좀 달게 갈다 보면 고춧가루 같은 느낌이 살짝 나게 되고요. 색깔 때문에 색깔 좀 더 빨갛게 하기 위해서 비트 넣고 있어요. 걸쭉한 느낌을 내기 위해 강아지 인삼 황태가루 넣고 마무리. 그릇까지 갬성 제대로 살렸어. 학교 앞에서 파는 밀떡볶이 비주얼에 감탄하고 어묵 넣은 고수의 디테일에 감동한다. 저랑 한 떡볶이 하실래? 예. 오늘 관찰 점입 가경 두 번째 요리 큐.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순대 만들려고요. 저기 제가 아는 그 순대요? 쫄깃하면서도 짭짤 고소한 그 맛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강아지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당면, 당근, 브로콜리에 닭가슴살 넣은 후 짙은 갈색을 내줄 캐롯가루 섞으면 속반죽 완성. 실제 순대 만들 때 쓰는 창자에 내용물을 꾹꾹 밀어 넣으면 순대가 쭉쭉쭉쭉쭉. 우와 이거 진짜 순대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대박. 약 30분 동안 찌고 나면 멍순대 완성. 김이 펄펄 나는 순대와 더불어 간에 허파까지 준비해야 진짜 분식집 순대 느낌인 거 알지요? 만드는 것을 쭉 봤어도 영 믿을 수 없는 멍순대. 다시 봐도 구분 불가예요. 처음에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불규칙하잖아요. 말리고 싶은데 이미 사직서를 내버리고 나 통보를 한 거예요. 그저 딸의 선택을 믿고 응원하며 힘을 보태 넘어니 그 덕인지 펫푸드 사업도 순항이 이어지고 있다고.